기상천외한 대결에 출사표를 던진 어른과 어린이.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인 10명과 어린이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죠. 3분간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글이기에 저렇게들 심각하냐고요? 야구 경기의 한 부분을 묘사한 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재미난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방금 글을 읽은 성인 참가자들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야구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어린이 참가자들은 야구에 푹 빠진 야구 꿈나무, 리틀 야구단 단원들입니다. 문해력은 있으나 야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성인과 야구에 대한 지식은 빠삭하나 아동의 문해력을 가진 리틀 야구단. 위아래 없는 발칙한 승부. 과연 누가 더 글을 잘 읽고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인 두 그룹, 아동 두 그룹, 총 네 그룹이 팀전을 할 건데요. 야구에 관한 글을 읽으셨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은 공격팀의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좀 전에 읽으셨던 글을 재현해 보는 걸 하실 거예요. 네, 진짜 당황했죠. 머리가 되게 새하였습니다. 절반도 못 읽었는데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망했다 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는 팀이 1등을 주는 거거든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나는 몇 번 타자의 역할을 맡게 될까? 1. 먼저 상의를. 몇 번이 있었죠? 1, 2, 3, 4, 5였나? 4번부터 3번. 시작했어요. 네, 4번, 3번 제 기억에는 3번, 있었고 4번, 5, 5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번이 있었죠? 마지막. 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인가? 맞아, 기억력 1번. 좋으시네요. 1번? 아, 제가 그럼 5번 할게요. 5번. 네. 그럼 제가 2번 하겠습니다. 네. 3, 4, 2, 5, 1. 아웃됐던 게 그게 5번. 타자 순서 정하기부터 난항입니다. 타자가 3, 4, 5, 6, 7번까지 등장했는데 엉뚱한 숫자를 골랐네요. 한번 서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번? 네, 한 번. 제가 여기서 1, 2, 3부죠? 네. 네. 공을 여기 던졌잖아요. 여기가 우타자. 던져서? 여기가 우타자예요? 아, 그런가? 아, 뭐야, 잘 모르겠는데. 오른 손이 우타자 아닐까요? 여기야, 여기. 우타자 아니에요. 어? 4번은 좌타자였던 것 같고 쳤는데 번트를 쳐가지고 좌타자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오른손 다리가 움직여요. 네. 맞을 거예요. 오른손 다리가 움직여요. 네. 반대쪽인가요? 반대쪽 같은. 반대쪽이. 아, 이건가? 이게 왼손잡이가 네, 이렇게 그거 같아. 거. 아, 왼손잡이. 그 좌타자가 그 좌측이 아니라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좌타자, 우타자에서 또 막혔습니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네요. 이렇게 쳤으니까 홈런 친 게 5번이죠. 2루로 돌아가 2루까지 뭐 실패 아이고 젠장.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아웃. 그 뒤는 그 뒤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헤매는 건 다른 팀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상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빨리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오세요. 1번 타자는 없네요. 7번이구나. 네. 3, 4, 5, 6, 7번. 4동고의 사고가 뭐지? 아, 아웃은 안 됐나 본데. 자동고의 사고? 자동고의 사고. 모르겠어요. 잘못 쳐가지고 뭐 다른 선수가 맞았다?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치나? 쳤어. 여기서 이렇게 쳤어? 쳐서 뛰다가 죽어서 끝. 우여곡절 끝에 재연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야. 쿠타 자타는 결국 맞았던 걸까요? 아닌 것 같아. 과제를 수행하느라 가진 고생을 다 했네요. 이렇게 힘들다니. 자, 어린이 5번. 팀은 어떤 5번. 결과를 보여줄까요? 6번 뜬공. 네가 뜬공? 내가 나답하라고? 네. 오케이. 안타. 오케이, 희생 번트. 고의사고. 들어가 그냥. 가. 자타? 어, 나도. 이게 몇 팀? 1등. 어린이 야구단에게는 과제가 너무 쉬웠나 봅니다. 두 팀 모두 임무를 완수하는데 1분 정도만 걸렸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뛰죠. 공이 같은 글을 읽고 같은 과제를 수행했는데 성인 팀과 아동 팀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내가 이해한 바가 0에서 10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으세요? 이해는 하나도 못했고요. 수능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게 뭐지? 나 해독할 수 있나? 10% 정도요? 네. 한 90%? 95%? 쉬웠어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4번 타자는 뭘 했어요? 4번 타자가 희생 번트. 5번 타자는요? 고의사고 당했어요. 아, 고의사고 했으면 그때 루에는 몇 명 있었나요?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겨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뜬공이 나왔습니다. 아, 뜬공이 나왔죠? 네. 그럼 루상에 있는 주자는 어떻게 했나요? 리터치 하려다가 다시 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나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성인분들이 물론 일반 어휘 지식은 상당하시죠. 그리고 배경 지식도 많으시고 하지만 그 야구 지문에 사용된 어휘들은 야구를 모르시면 뭐 그냥 외계어랑 비슷하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휘력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큰 어려움이 있고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ckground knowledge, comprehension, both reading comprehension and oral language comprehension depends on prior knowledge or background knowledge.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children successful as readers is having broad knowledge across the disciplines. 빈익빈 부익보라고 하는 게 흔히 안타깝지만 잘 적용되는 예이거든요.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접한 새로운 읽기 자료에 대해서 훨씬 더 쉬운 이해를 할 수 있고 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